대치동 최 선생님, 금요일 저녁에도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님. 네. 즐거운 금요일 밤입니다. 아, 이름이라도 월, 화, 금, 목, 금, 토, 이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조울증 같기도 하고 요일에 따라서 행복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주가는 그런데 중국 주식은 약간은 좀 조정이 있었나 보네요. 약보합입니다만. 네, 뭐 금요일 시장이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하루다 보니까 네. 금요일장은 일반적으로 뭐 한 주간의 상승을 마무리하고 약간 소폭의 조정으로 끝난 게 일반적인 것 같고, 특히 오늘은 지수 조정 이벤트도 있었다 보니까 중국 지수도 오늘 약간 밀리면서 끝났고,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 약 0.6% 정도 소폭 밀리긴 했는데 지수로는 여전히 3,589포인트 뭐 만만치 않은 나쁘지 않은 정도 지수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특징이 좀 있었어요? 오늘 상해 종합지수 일부 종목들 CSI 300 같은 지수들 리밸런싱이 있었고요. 종가에서 매매가 조금 이루어져서 뭐 귀주 모태주나 산세형화촌 분주 같은 백주 기업들 일부가 조금 비중 축소 움직임이 나오면서 종가가 조금 낙폭이 컸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한 2, 3%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반대로 초상은행이나 항서제약 이런 쪽으로는 종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 간의 교체가 조금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였고요. 뭐 더해서 시장 전반이 하락세였는데도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이번 주 시장을 조금 지배했던 주도했던 성장주들은 오늘도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랠리가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뭐 윤기 실리콘도 오늘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기대감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5.6% 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창신신 소재도 오늘 자회사 수주 공시 나오면서 6.5% 올라서 이번 주 내내 오른 종목들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주도주사의 온도 차이가 좀 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중요한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시장에도 체크할 만한 뉴스들 여러 가지 조금 있었고요. 몇 가지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상하이 금융 포럼에서 그 정부 인사들의 코멘트가 오늘 시장에 조금 돌았는데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뭐 인민은행 이강 총재 관련 코멘트가 요즘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나 통화정책 관련해서 오피니언 리더다 보니까 네. 시장의 귀를 좀 기울이고 있고, 오늘 나온 뉴스가 연평균 CPI 상승률이 2% 미만을 예상한다고 언급했었고 그 단기적으로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서 시장이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는데 일시적일 것 같다 정도의 스탠스, 그러니까 뭐 미국 연준 입장과 비슷한 스탠스를 좀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고, 통화 정책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뭐 아주 완화적이진 않겠지만 뭐 시장이 기대한 수준의 정상적인 수준, 뭐 아주 건강한 수준의 통화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해서 뭐 아주 긴축적인 스탠스는 아니다 정도 의견을 좀 밝혀주는 모습.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나온 뉴스긴 하지만 녹색 금융에 대해서 또 한번 코멘트하면서, 뭐 최근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린 금융, 녹색 금융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쪽이네요. 맞습니다. 최근 CPI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 이건 뭐 미국의 연준이나 중국의 인민은행이나 같은 입장이고 네, 표명하고 있는 그런 요즘은 상황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 한국은행이 제일 호키쇼예요. 네, 매회죠. 네. 그런 소식이 있었고 또 어떤 뉴스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중국 그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예. 장중에 닝더스타이가 4%, CATL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비아딘 더 많이 올라서 6% 올랐는데, 조금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게 중국 언론 통해서 관계자 소식 나왔는데 테슬라의 모델 Y에 CATL이 LFP 계열 리튬 인산철 계열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존에 중국에 생산되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생산하는 그 니켈 망간 계열 NCM 계열 2차 배터리만 그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기존의 리튬 인산철 계열 LFP 계열의 배터리 업체들이 주목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 오늘 더해서 레포트도 조금 의미 있게 나왔던 게 중국 국제금융공사에서 보고서 하나가 나왔는데, 그 LFP 계열 배터리 침투율이 현재 45에서 50%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나오면서 현재 한 39% 정도인데 50% 육박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조금 리튬 인산철 계열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 좀 호재로 반영될 만한 뉴스가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수가 0.5% 빠진 날 뭐 5% 6% 급등했으니까 꽤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중국은 요즘 코로나는 괜찮아요? 뭐 계속 가장 괜찮은 나라이긴 했는데 또 열심히 백신도 놓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보니까 백신 관련 뉴스가 뭐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는 것 같은데 예. 이번 주 업데이트된 자료 보니까 벌써 접종 횟수가 8억 회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8억.
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70% 정도 접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약간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예. 최근 추가적으로 승인되는 백신 제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접종 횟수는 매우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슬슬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은 약간 누그러지는 느낌이긴 해요. 중앙은행들의 코멘트도 그렇고 그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좀 그 캘린더상으로 영향을 좀 줄까요? 그냥 이건 궁금해서요. 당연히 뭐 국내 통화정책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 갈 수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사실 뭐 미국과 중국 같은 메이저들의 의사결정을 좀 따라가야 되는 분위기고 아무래도 미국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장의 기대보다 늦춰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국내 역시도 그렇게 뭐 여유 있게 뭐 통화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조금 아무래도 늦춰지지 않을까 정도가 더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는 어제도 조금 내렸나 봐요. 1.4% 정도, 4.5% 정도 내려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네. 뭐 저도 그 1월부터 3% 나왔지만 3월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투자자들이 3월에 가장 민감했던 이슈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튀어오르다 보니까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변동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고 3월 중순에 대략 1.75% 정도까지 하이를 터치하고 지금 거의 뭐 3개월씩 계속해서 정체되고 약간씩 내려와서 오늘 기준으로 지금 1.45 정도 예. 꽤 많이 내려와서 하락해서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 그러니까 금리가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하반기 시장 전망에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전략을 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제 사람들이 조금 놀랐던 게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CPI가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는데도 시장은 짧게 선물시장에서 짧게 쇼크 받고 바로 또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이거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2분기가 들어오면서 다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커져 있었고 인플레이션 경계감은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도 같이 커져 있었던 건데 문제는 최근 발표된 CPI가 꽤 높게 나오긴 하지만 그 CPI 구성 요소를 보면 몇몇 품목들의 가격 인상에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중고차.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가장 영향 큰 게 중고차. 월세. 네. 그리고 월세, 항공권. 뭐 의류 이런 것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일시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냐로 봤을 때 현재로 봤을 때 일시적인 압박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한 쪽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CPI 관련해서는 워낙 깊이 있고 뎁스 있는 자료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한 건 벌써부터 하반기 시장부터도 시장의 다수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이나 다수 투자자들이 우려한 이벤트를 시장은 이미 흡수하고 소화했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시장을 자꾸 우리가 계산식 방식으로 CPI CPI가 너무 쇼킹하게 나오게 되면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매크로 지표에 따라 시장 자체를 판단하는 방식이 지금 약간 워킹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도 매크로 보는 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경계감이 시장 다수에 퍼지게 되면서 벌써 시장이 그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시장을 꺾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시장 이미 그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분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반영된 거고 또 희망적으로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칠 인플레이션 같기도 하고 흔히들 말하는 게 이제 시장이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 뭐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였던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인물도 많이들 쓴 표현이 빼따꼼플리라고 해서 우리 시장 다수가 이미 인식하고 있으면 그건 이미 기정사실화돼서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그 영향력을 생각했을 땐 우리 다수가 생각하는 또 다른 방식의 영향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CPI가 꽤 높게 나왔는데 시장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가자, 갈 길을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처음에 지표 발표 전에 시장에 예상하는 시나리오와 그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을 움직이면 전혀 또 온도차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좀 더 포커싱을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CPI가 얼마가 나올지 예측한 것 자체가 그렇게 무의미한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항상 시장의 반응이 더 궁금하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사실은 뭐 항공권, 중고차, 의류, 주거비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올랐다는 거는 지난번 CPI, 지지난번 CPI 때도 다 알았던 내용인데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다가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뭐 그리 놀랄 건 아닐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니 이건 참 왜 바뀌셨어요? 물어볼 수는 없고 그냥 바뀌는 것 자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6월 이후에는 어떤 게 좀 더 그럼 이슈가 될까요? 그동안 뭐 금리나 인플레는 약간 결론이 나는 듯한다면 나머지 다른 변수가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아마도 6월에 예정된 FOMC 이벤트로 시장의 관심은 또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6월 FOMC가 예정된 일정이 6월 시장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태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일단 다수의 견해는 6월의 FOMC 회의에서는 뭐 별 이벤트 없이 기존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 정도 테이퍼링 하지 약간 이러다 정도 의견이 나오고 네. 8월 잭슨홀 미팅에 좀 더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8월 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테이퍼링 관련 조금 코멘트가 나오거나 어떤 언급이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아마도 9월 FOMC의 구체적인 뭐 시나리오나 일정 같은 게 좀 발표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는 뷰가 다수의 견인 것 같고요. 최근에 리서치 자료 보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 중에 약 60% 정도가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도 테이퍼링 관련 코멘트 나오게 될 거다 정도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에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두 달쯤은 특별한 이슈나 이런 거 없이 특별한 이슈나 이런 게 없으면 오르는 게 기본인가요? 디폴트가 뭔가요? 그래서 사실 그 8월 잭슨홀 미팅 전까지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이 없으면 예. 우리 2분기에 투자자를 불안하게 한 이벤트 그냥 인플레이션 관련 노이즈나 테이퍼링 관련된 노이즈는 어느 정도 좀 둔화되고 그렇겠죠? 있고 시장이 예. 소화해냈기 때문에 조금 뜨거운 여름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빠르게 오를 수도 있다 주가가. 네. 썸머릴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조금 더 점쳐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종목들 보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 속도가 꽤 가파른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섹터들도 꽤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파른 반등 섹터는 예를 들면 전기차 쪽도 굉장히 반등이 꽤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뭐 네. 중국의 성장주들 일부도 그렇고 클린테크라고 부르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 뭐 윤기 실리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조정 후에 반등 속도가 꽤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들 봤을 때는 이미 지수가 최고점인 상태에서 눌려있던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열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요즘입니다. 과거의 주도주였으나 좀 눌려있던 것 그동안 선두로 치고 나간 지 꽤 오래됐다 싶은 그 업종이 심리적으로는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금리 환경 자체도 하반기가 되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은 다시 한번 금리가 안정되면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논리는 이미 6월 초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문제는 그럼 성장주 각인가인데 성장 중에 어딜 봐야 돼 어느 섹터를 봐야 돼 그걸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저 개인적으로 요즘 눈에 조금 띄는 게 친환경 에너지 섹터라고 불리는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태양광 대표인 윤기 실리콘 이런 종목들이 랠리가 꽤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단기간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최근 스케줄로 봤을 때도 작년 11월에 바이든 정부가 나오고 나서 클린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네. 그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정도까지 3개월 정도의 랠리였고 3월에 고점 나온 대부분의 친환경 섹터 종목들이 올해 5월까지 매우 깊은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종목들 대부분이 5월 중순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예.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 섹터들도 지금은 좀 관심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그 정도 관심이고 뭐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종은 기본적으로 최근 수요가 워낙 좋은 쪽이다 보니까 뭐 최근 시장의 노지가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또 추세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 더 눈여겨볼 게 최근에 분리막 관련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 요즘에도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네. 창신신소재 오늘도 굉장히 강했었고 최근에 관련한 뉴스는 조금 가격 상승 쪽으로 보는 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리막 쇼티지는 어떤 공급상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그 분리막이라는 것 자체가 캐파 증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증설의 의사결정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고요. 예. 그 증설의 의사결정이 늦어진 것에 비해서는 배터리 수요가 지금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일치가 있는 것 같고 뭐 일시적 현상이긴 하겠지만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공급 부족의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가격을 미리 반영하면서 올라가게 되니까 마진이 좀 커지는. 요즘 같은 때 배터리 6개월 스톱이면 진작 좀 만들지 배터리 수요 늘어날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네. 그리고 오늘 저도 이제 성장주에 관련된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 제가 거의 한 2주에 한 번 정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꼭 제가 만나 뵙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과 그 투자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데 투자로서 워낙 크게 성공하셨고 많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는 클라이언트시거든요. 근데 고객분과 얘기 나누면서 뭐 고객님께서 요즘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여쭤보니까 의외로 건강관리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분의 관심, 개인적 관심사가? 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성장을 이어갈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가 어디인가에 관련된 논란이 나올 때 여전히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헬스케어가 위치하고 예. 있거든요.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전기차, 헬스케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오늘 얘기 나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장의 주도주는 우리가 보통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이었는데 그 빅테크가 우리에게 하는 건 기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역할이었잖아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의 라이프를 좀 더 편하게 해주고 네. 라이프를 좀 더 뭐 더 나은 라이프를 즐기게 해준 정도였다고 하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바뀐 게 코로나 이후에는 더 건강한 삶이나 우리의 수명 자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게 백신 접종 이전에도 명확하게 관찰된 게 최근 제 주변만 보더라도 운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장이 오히려 문을 닫고 있고 되게 힘든 시기에도 오히려 운동을 하러 못 가니까 더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최근 헬스장이 새롭게 문을 열고 나서 주변에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에게 더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코로나 블루처럼 정신적으로 조금 우울해하는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심리에 관련된 치료제나 우울증 치료 이런 분야도 최근에 굉장히 좀 개화하고 있는 느낌이고 예. 뭐 특히나 최근에 치매 치료제 같은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부분도 그냥 흘러보기에는 조금 중요한 영역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모로 하고 있어서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 중에서 뭐 건강한 삶 아니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장수 이런 트렌드들이 시장에 좀 많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가 될까요? 뭐 건기식부터 뭐 제약 관련한 기본적으로는 뭐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의 좀 더 넓은 범위의 수혜를 받게 될 것 같고 최근 좀 눈여겨보는 게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 섹터를 대표하는 ETF 중에는 IBB 같은 ETF들 보면 추세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고 그 거래량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속한 뭐 대부분의 메이저 기업들 뭐 머크나 화이자나 이런 기업들도 최근 뭐 1, 2주 사이에 주가는 좀 다시 좀 정상화되고 있는 강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네. 뭐 의료 관련 섹터나 투자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정에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건강관리 업종 전반적인 좀 수혜는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의료기기조차도 뭐 국내든 미국이든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시작하는 프리마켓은 어때요? 미국? 일단 유럽 시장 0.7% 뭐 0.5% 전반적으로 뭐 사상 최고 건절에 거래되고 있어 주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고요. 유럽 시장 최근 뭐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뭐 이제 유럽을 볼 때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유럽이 좀 힘든 상황을 벗어나서 릴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 자체는 이미 지수로는 사상 최고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S&P 500 기준 0.1% 뭐 나스닥 기준 0.13% 정도인데 미국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S&P 그 다우존스 대비해서 나스닥의 상대 강세가 좀 더 돋보이는 국면이 나오는가를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안정화되니까 다시 성장주 중에 상대 강세에 관찰된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상반기하고 색깔 변화가 조금 두드러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 하니까 뭐 좀 몸에 좋은 이야기 하나만 해주시고 일찍 그래서 일찍도 아닙니다만. 요즘 투자자분들이나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난 투자자분들을 보면 확연하게 과거보다는 투자 자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그 증권사를 찾아보던 고객분들의 투자 스타일도 굉장히 다양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제가 만난 고객분들의 투자 스타일이 어느 정도 뭔가 좀 짧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뭐 어떤 일정 매매를 하시거나 기존에 이제 보통 우리가 데이트레이더라고 부르거나 단기 매매하는 분들이 좀 많았다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고객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시장에서 장기 전관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투자의 스타일이 굉장히 좀 다양화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객과 관련 영업장에 있으면서 조금 도움을 받는 부분 혹은 제가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저희는 아무래도 다양한 고객분들의 투자 스타일을 관찰하다 보니까 다양한 고객분들을 좀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 어느 정도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과 새롭게 상담을 하거나 고객분의 투자에 관련된 뭐 시나리오 이런 걸 듣다 보면 대략 이 고객분이 이런 유형일 땐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내시겠구나, 혹은 뭐 이런 계열의 고객분들은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좋으시겠구나, 이게 약간 예측이 되는데 그걸 굳이 저의 경험 내에서 분류를 하자면 투자의 시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멀리 보느냐? 맞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뭐 매일 3%를 벌고 싶어하고, 또 어떤 투자자는 난 일주일에 5%면 만족해, 뭐 또 어떤 투자자는 나 1년 정도 기다려서 한 20% 정도 만족해, 혹은 나는 한 3년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고 3년 정도 기다려서 한 50% 정도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 이렇게 약간 내가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시계열에 따라서 투자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경험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투자에 대한 경험이 조금 더 쌓이고 투자를 운용한 자금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바라본 투자의 시계는 점점 더 길어지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네, 뭐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전반적인 다수의 투자 스타일을 봤을 때는 투자 경험이 쌓일수록 바라보는 시계가 조금씩 더 길어지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장기 투자자나 가치 투자자들도 보통 3년 정도의 뷰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나는 3년을 보고 진입을 했는데 실제로 한 1년 6개월 정도는 거의 차익 실현할 수 있더라 정도. 그러니까 3년까지 각오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빨리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얻고 나왔다, 이런 표현을 조금 많이 쓰시고, 국내에 뛰어난 가치 투자자분들도 보통 그런 표현 많이 쓰는 게 나는 3년에 2배 정도의 목표 순위를 가져간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봉리를 효과를 누리거나 아니면 투자 시기로 봤을 때 72의 법칙이라고 해서 72%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두 배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6%씩 3년 투자하게 되면 3년마다 두 배가 되는 거고, 1년에 36% 낼 수 있으면 2년마다 두 배가 되는 건데, 실제 대부분의 투자자들 1년에 30% 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거든요. 근데 그 투자 시기를 너무 짧게 가져가게 되면 뭐 한 달에 5%, 한 달에 10% 이런 목표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실패하는 전략에 가까워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혹시나 현재 시장 꽤 많이 높아진 시장에서도 조바심을 조금 많이 느끼고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너무 짧은 기간에 몇 퍼센트 목표 수준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뭐 그래도 한 아무리 짧아도 한 6개월 아니면 3개월 정도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고, 가능하면 1년 이상의 관점의 투자도 조금 해보시는 게 스스로 그게 체력이 되는 투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너무 짧은 호흡의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게 좀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그 짧은 호흡과 긴 호흡의 차이점은 내가 예상하는 목표가가, 예를 들면 3년 바라보는 분은 3년 안에만 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3일 안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게 짧은 거죠. 그 대신 목표가는 좀 낮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투자에서 그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 얻기까지의 축을 시계열로 X축이라고 부르고,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Y축, 높이라고 봤을 때 그 X축,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결국은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X축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긴 할 건데, 문제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진 투자는 솔직히 저의 경험 내에서는 상위 뭐 1%, 2% 정도의 투자자인 것 같고, 사자마자 바로 오르는. 네. 예. 뭐 사자마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정도의 투자자.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섹터를 이해할 수 있고 시장의 모든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최상위 투자자는 저의 경험 내에서도 극소수의 투자자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평법으로서 뭐 정보 매매 혹은 누구한테 주어들은 방식 혹은 주관적인 확신 이런 것들에 베팅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X축을 앞당기로 노력하지만 대부분은 그 결과 컷인 Y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대응할 능력이 없게 되면서 좀 결과가 망가진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내가 완성에 가까운 투자자 아니면 경험이 많은 투자자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X축을 목표로 가져가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Y축을 가져가고 있는지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보통 한 1년 6개월에 목표 수준을 한 50% 이 정도의 포텐을 가진 투자를 보통 좋아하는 편이고, 뭐 조금 더 저도 경험이 쌓이면 3년 정도의 기간 내에서 두 배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성과까지 낼 수 있을 건데, 그 과정이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종목들의 이해도가 꽤 많이 깊어져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은 텀의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매매를 많이 하게 되더라도
투자 실력이 쌓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너무 많은 매매를 하거나 너무 짧은 텀의 매매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조금 많이 높아져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전해주고 싶은데 현장에 사실 고객분들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항상 조심스러워서 그 투자 스타일도 조금 길게 보십시오. 네. 조금 길게 보라는 말은 좀 바꿔 말하면 샀다가 좀 내리더라도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그 말입니까? 무조건적으로 홀딩해라. 뭐 내가 원하는 내가 한 달 내로 10% 받는데 한 달 내로 -10% 무조건 홀딩해라의 개념보다는 내가 어떤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X축과 Y축을 정할 수 있다는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깊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종목을 사면서 내가 3일 안에 10% 먹을 이건 자기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그렇죠. 거지 시장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 종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X축과 Y축의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계산을 보수적으로 해도 시나리오로 잘 되지 않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 내 어느 정도의 목표 순위를 가져가는지 그 그림 없이 들어가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개인하겠다는 건 사실은 조금은 네 뭐 과도한 상상에 가까운 거죠. 투자 실력이라기보다는 네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그죠? 요즘 너무 너무 초단타 매매나 너무 짧은 관점의 매매를 하다가 스스로 그 계좌가 계속해서 손실 나는 분들을 꽤 많이 목도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 그 상승장의 후반배 오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조급하신 것 같은데 예. 정말 죄송하게도 가장 좋은 시기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시기에서 점점 더 그 한계형이 조금 줄어든다고 할까요? 초과 수익을 내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더 그 투자의 시기를 조금 길게 더 보고, 네 Y축을 좀 장기적으로 짧게 필요한 보고. 시점이 아닐까. 물론 뭐 아주 뛰어난 투자자들은 그게 아니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 정도 경력까지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정도 실력자는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대략 어느 정도 X축, 어느 정도 Y축을 보십니까? 뭐 대략 저는 1년 6개월 정도의 텀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조금 높았던 것 같고요. 목표 순위를 대략 뭐 50% 정도를 보수적으로 가져가는데 저도 목표 기간 내에 원하는 순위보다 높은 순위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뭐 최근에 특히 네이버 블로그나 이렇게 그 SNS에 굉장히 경험 많은 투자자나 실력 있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뭐 성과나 이런 걸 좀 많이 오픈하는 편인 것 같은데 뭐 일부 투자자들은 자기가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 저의 경우로는 그게 과장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10번 투자해서 10번 다 수익 낼 수 있냐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10년에 한 5번에서 7번만 베팅하면 그 정도로 신중하게 그러면 뭐 승률 100%일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뭐 1년에 내가 의사결정을 50번 한다 그럼 당연히 승률은 많이 업앤다운 반반 정도 되겠죠. 네. 조금 더 그러게요. 투자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조금 더 장기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요즘입니다. 그냥 가만히도 웬만하면 먹는 장이 끝났으니까 더욱더 그러게요. 그게 왜 끝났을까요? 그 참 그 좋던 그 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빨리 끝난다니까요. 네. 저도 작년에 그 고객분들의 수익률이 참 좋았는데요. 네. 올해는 아마 작년에 한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네. 올해 작년에 고객분들에게 정말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내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자, 미래에셋증권의 최 선생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좋은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